제7회 2023 세계 중직자 대회가 오는 12월 1일부터 이틀간 덕평 RETC에서 열립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오는 12월 26일 열립니다. 현재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전 세계 랩넌트들의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랩넌트 전이 이번 주는 미국 시카고 랩넌트 소식 2편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RETC 뉴스입니다. 2023 세계 중직자 대회가 1천망대와 성전 준비란 주제로 오는 12월 1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1일 저녁 7시 찬양 및 오프닝으로 시작하며 이어 8시에 대회 일강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첫째 날 일정은 덕평 RETC 현장에서 대면으로만 진행됩니다. 다음 날 오전 9시에 대회 2강, 오전 10시 30분에 3강 메시지가 있으며 랩넌트 전도학과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는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이번 중직자 대회는 별도의 등록 절차는 없으나 등록 헌금이 6만 원으로 대회 마지막 날인 12월 2일까지 헌금을 받습니다. 대회 기간 중 숙소와 식사가 필요한 참가자는 덕평 RETC 운영국으로 개별 문의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아.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다음 달 26일 덕평 RETC에서 열립니다. 1강이 오전 10시 30분, 2강이 오후 2시, 이어 3강이 진행되며 현재 위아.kr에서 등록받고 있습니다. 한편 11월 237 화요제자 훈련은 오는 28일 열립니다. 등록하기는 2동 2층에서 오전 8시부터 시작되며 이날 등록처에서 선착순 300명에게 중식 식권을 판매합니다. 식권 구입에 한해 카드 결제도 가능하며 점심은 C동 식당에서 제공됩니다. 제20차 2023 미주 랩런트 대회 RCA가 지난 22일부터 나흘간 미국 시카고에서 진행됐습니다. 미국에 없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류광수 목사는 예수님이 공생애 3년간 제자들에게 하신 메시지를 7이정표, 7망대, 7여정으로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이 세 가지 메시지를 기도 시스템으로 만들어 완전히 누려야 한다며 이것으로 명상운동을 넘어서는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도를 과학적, 영적, 성경적, 복음적, 전도의 방향에 맞게 이해해야 사탄의 능력과 과학을 활용해 펼치고 있는 네피림 명상운동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4년 만에 대면 집회로 진행된 이번 RCA는 류광수 목사가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과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고 특히 뇌과학, 육해공군의 랩넌트 망대로 세워진 박가나, 박지성 랩넌트와 대면으로는 처음 만남을 갖고 각각 미션을 전달했습니다. 또 개막식과 랩넌트 나잇, 미주 랩넌트와 사역자가 전문별, 선교국별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RCA는 리더 수련회가 22일부터 성국 장로교회에서 본대회는 23일부터 웨스틴 시카고 노스쇼 호텔에서 진행됐습니다. 2023 중남미 전도집회 등록이 오늘 마감됩니다. 중남미 전도집회는 오는 12월 5일부터 이틀간 5천 종족 살릴 주역이란 주제로 파나마 국립대학 파라님포 강당에서 열립니다. 류광수 목사가 메시지하며 등록 및 자세한 내용은 위아.kr 해외집회 일정 안내에 게시됐습니다. 주요 헌금 소식입니다. 이번 주 세계 사모회에서 500만 원을 헌금하는 등 전국과 세계의 제자들이 237센터와 RUTC 헌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안녕? 다시 만나서 반가워. 이번 주는 시카고에서 누리는 금토일 시대에 대해 얘기해 줄게.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시카고 교회마다 금토일 시대의 언약을 이루고 계셔.
임마누엘 시카고 교회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들에게 통번역 없이 세계복음화의 원어인 한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게 하고자 코리안 미션 스쿨 KMS를 해오고 있어. 날마다 한글로 개역 한글 성경 쓰게 하고 있어. 10살부터 시작해서 대학 입학하기 전까지 총 8년간 모세오경, 사도행전 등을 쓰고 있는데 한글도 익히고 유강수 목사님에게서 받은 메시지를 성경 속에서 확인하면서 다락방 전도운동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어. 날마다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성구암송, 호흡 등 전도자의 7가지 삶을 지속하고 있지. 그리고 호흡마다 기도를 담는 체질 훈련도 하고 있어.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시스템이 세워졌는데 월, 수, 금 예배를 드리고 목요일은 본부 구역공과 말씀으로 각 가정에서 단을 쌓고 토요일 오후는 렘넌트 전도학, 토요일 저녁엔 본부 일부 예배를 지속하고 있어. 시카고 하나로 교회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반부터 서밋스쿨이 열려 렘넌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되도록 말씀에 집중하고 렘넌트들이 기도의 힘을 가지도록 포럼 후에는 조용한 호흡 기도를 함께하고 있어. 기도 후에는 미술 시간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 작은 작품을 남기는 시간이야. 점심 후에는 한글과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음악, 독서 포럼, 위인 포럼, 말씀 집중 훈련이 진행돼. 성국 장로교회는 금요일 오후 6시 30분에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금토일 시대 훈련이 시작돼. 이어 토요일에는 한글 학교와 뮤직 캠프, 토요 학교 이렇게 세 가지 훈련이 열려 아침 9시 2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하루 종일 렘넌트들이 교회에서 훈련받고 있어. 예배로 시작해 한글을 배우는 한글학교, 렘넌트들의 달란트를 발견하기 위해 악기를 배우는 뮤직캠프, 그리고 언약을 각인하는 토요학교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어. 특히 토요학교는 언약이 각인되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성경쓰기, 묵상하기, 위인 독서 포럼, 태권도, 호흡기도, 전도학, 코딩, 중국어, 요리 시간, SAT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렘넌트들을 훈련하고 있어. 렘넌트들의 달란트가 발견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언약의 망대를 준비하고 있어. 나는 우리 교회 후배 렘넌트들의 영적인 롤 모델이 되고 싶어. 내가 먼저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어린 렘넌트들이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도록 도와주고 싶어. 날마다 393 기도 속에 내 속에 잘못 각인된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어. 우리 함께 237 5천 종족의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언약의 여정을 누리자. 237 살릴 셋들을 갖추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24 평안하고 행복한 기도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